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던 그 코드들 있죠? 그 코드의 UI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둘, 그러니까 성춘향과 이몽룡이 이 가족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춘향으로 하나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몽룡이 로그인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죠. 리 0000 KRP 로그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수풀들이에요. 수풀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풀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브라이드 그룸 해서 서치 창이 하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뭔가 서치 창이 있고, 이번에는 오픈 애시센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볼 텐데, 일단 이몽룡과 성춘향입니다. 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성춘향은 한림읍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몽룡은 스기포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혼 상태는 펄스, 둘 다 펄스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패밀리도 물론 없죠. 패밀리 클릭하면은 아무 패밀리도 없으니까 뉴 패밀리로 구성하라는 메시지, 초기 화면이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몽룡도 마찬가지죠. 패밀리를 클릭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수풀도 보시면은 이제 성춘향이 소속되어 있는 한림읍, 이제 한림수풀에서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한림수풀 퍼머넌트 데이터이라고, 그리고 템포러리 데이터가 지금 아무것도 아직 최초의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몽룡이 소속되어 있는 서귀포 수풀도 아직 최초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도 보시면 이제 이벤트 샌들, 커런트 해시, 인커밍 해시, 프리비어스 해시 등등 이런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고, 오픈 해시 박스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충 뭐 감이 오시나요? 자,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 이렇게 엘리어스 데모 웨딩 이 부분이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실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열심히 돌아와서 이렇게 웨딩을 한 거예요. 웨딩한 결과를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패밀리가 구성되어 있죠. 오케이, 오케이, 패밀리, 패밀리 해서 뭐 아무도 없고, 하즈밴드 이메일이라고, 와이프 아이디가 이러하고, 그죠? 그리고 유저, 이 패밀리에 소속되어 있는 유저들은 이몽룡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한림수풀 출신의 성춘향. 그죠? 이 두 사람이 지금 패밀리를 구성한 겁니다. 지금 한림수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음 에피소드 다시 로그인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수풀로 바뀌게 되겠죠. 신혼집이 마련되어진 읍면동. 그죠? 만약에 성춘향이 지금 한림수풀에 있다가 어디로 가나요? 이몽룡이 살고 있는 서귀포로 같이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 성춘향의 수풀도 한림에서 이제 수입으로 받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여기 뭐 UI 부분부터 간단하게 보죠. 이제 뭐가 바뀌었습니다. 그예요. 패밀리 들어가 보시면은 이몽룡 뭐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아쉽게도 에러가 떴네요. 다시 릴로드 하고, 패밀리. 페이로드 not found in, 페이로드. 페이로드가 안 들어갔다고 되어 있군요. 일단 페이로드 빼놓죠. 자, 쇼에서 이몽룡, 이게 뭐죠? 패밀리죠. 패밀리의 페이로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워놓고 다시 들어와서 릴로드 하면은 이제 제대로 동작 뜨죠. 성춘, 이몽룡이고 하즈밴드, 새로운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몽룡, 하즈밴드, 와이프는 성춘향, 그리고 이메일은 두 사람의 이메일. 이메일은 고유하죠. 그래서 이름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메일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아이덴티티, 아이디가, 아이디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춘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밀리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즈밴드 두 개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지금 패밀리라고 하는 우리 이제 오픈애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 눈에 보이는 데이터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이라는 거죠. 이게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전에 지웠던 페이로드잖아요. 이 페이로드를 살려서 페이로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페이로드가 뭔지 조금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payload 이 단추 볼게요. 무엇을 두고 payload라고 할 것인가? 네? payload는 일단 사실 팩트 팩트 몇 개의 a few 팩트가 되겠죠? a few key 팩트라고 되나요? a few key 팩트 주요한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성춘향과 이몽룡이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결혼했고 결혼 날짜가 있을 것이고 뭐 예식장이 있을 것이고 뭐 예식 장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등등 몇 가지 있겠죠. 이게 키 팩트입니다. 이 키 팩트에다가 성춘향의 성적 프라이빗 키 성 프라이빗 키 키와 그리고 또 뭐죠? 이몽룡이죠. 이몽룡의 프라이빗 키를 넣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 이 세 가지를 원소로 해서 그러니까 재료로 해서 하나의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내죠. 그죠? 여기 어떤 화합물이 되고 이것을 나중에 이 화합물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성의 퍼블릭 키. 퍼블릭 키와 그리고 E의 퍼블릭 키 요걸로만 가지고 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걸로는 절대 이 박스 여기 들어있는 이 박스 그죠? 박스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하나의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박스를 열 수가 없는 거죠. 이 박스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만약 이 키로 이 박스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이 데이터를 작성한 사람이 성과 리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것을 이제 번복 불가능한 어떤 이벤트가 되는 거죠. 이게 페이로드입니다. 그죠? 요 페이로드가 어디에 탑재되느냐니까 여기 우리 좀 전에 봤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단에 페이로드가 부착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있는 이 문서를 보고 이 문서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페이로드를 성춘향과 이몽룡의 공개된 키. 공개된 키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공개된 키로 이 페이로드를 열어봤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각자의 프라이빗 키로서 이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숙풀에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실이. 그죠? 이 사실이 그 계약서. 그러니까 요걸 이건 굳이 따진다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니까 어떤 하나의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거 이제 다 보셨으니까 지울게요.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거래에 대한 증명. 거래의 증명은 뭘로 하느냐? 증명서가 있죠. 증명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자 이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거래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등기 뭐 문서가 있을 것이고, 등기 무엇보다도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것으로서 이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자를 증명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문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봤던 이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문서예요. 그죠?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문서 같은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 이 부동산은 누구 것이구나. 혹은 아, 이 가족은 이몽룡과 성춘향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 이러한 사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나요? 이러한 사실이 다 대법원의 등기소, 그죠?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DB 역할하는 거죠. 그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어딘가 저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장되어야 될 곳이 수풀입니다. 그 법원의 등기소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수풀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없겠죠, 당연히. 이전과 다름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할 서귀포수풀 같은 경우 서귀포수풀에는 이렇게 이벤트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죠? 이벤트 샌드는 누군가요? 리. 그러니까 리몽룡이 이 이벤트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이벤트를 보냈고 그리고 이 해시가 있죠. 이 해시 내용 이게 뭐냐니까 이것이 바로 페이로드를 해시로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페이로드, 그죠? 이 거래 사건, 이 거래의 이 이벤트의 주요한 내용을 해시로 뽑아낸 것이 이벤트 요 내용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이 문서를 그대로 다시
서로 약속된 해시 방식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시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것과 동일한 해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림스풀도 이전에 성춘향이 살고 있던 한림스풀이잖아요. 한림스풀도 마찬가지 성0000KR 성춘향이죠. 성춘향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해시도 마찬가지 이 해시가 쭉 날라와 있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인카밍 해시 여기 있는 이 부분과 PBKDF2 그죠? 그 스기프스풀에 있는 인카밍 해시 보시면 PBKDF2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스풀이잖아요. 서로 다른 스풀에 서로 같은 해시가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날줄이죠. 그죠? 이게 시줄인가요? 아, 이게 시줄이죠. 그죠? 시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서로 인터락킹, 서로 다른 두 스풀에 동일한 해시를 넣음으로 해서 제공함으로 해서 두 스풀이 각기 각자 위변조, 스풀 그 자체가 위변조될 수 없도록 인터락킹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알고리즘을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자, 시줄과 날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두 개의 같은 해시가 두 군데 서로 다른 수풀에 전달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어느 한 수풀 자체가 통째로 위변조되는 것을 어떻게 막는지 그것도 우리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오픈 해시 박스가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해시 카운터는 지금 제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유저도 마찬가지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메리드가 트루가 되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디폴트 엔티티 성 엔티티이고 디폴트 엔티티죠. 그리고 이몽룡도 마찬가지죠. 디폴트 엔티티는 리 엔티티입니다. 엔티티도 들어가서 볼까요? 리 엔티티 뷰 보시면은 이렇게 엔티티입니다. 엔티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지금 스풀 한림 스풀로 나와 있는데 잘못했죠. 한림 스풀이 아니라 이게 스기퍼 스풀이 돼야 되죠. 그죠? 리몽룡의 디폴트 엔티티 디폴트 스풀은 스기퍼 스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돼 있겠구나. 예. 성춘향의 디폴트 엔티티 성 엔티티가 디폴트죠. 디폴트 엔티티 얘는 오히려 스기퍼 스풀로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성춘향이 한림 스풀에서 이제 신랑이 있는 서귀포로 자기가 이제 성춘향이 갔다고 가정한다면은 인사를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은 이전에 한림 스풀에서 서귀포 스풀로 바뀌는 거죠. 자기가 있던 위치가죠. 그러니까 성춘향 자체도 릴로드했을 때 유저 부분은 한림 스풀이 안 바뀌었네요. 제가 지금 코드를 엉망으로 썼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엉뚱하게 얘가 한림 스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서귀포 스풀인데. 여기서는 스키프 스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니까 이것도 다시 또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결론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성춘향은 어디 있느냐니까 한림에 있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몽룡은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제주시로 가는 경우가 있죠. 신혼집을 제주시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성춘향과 이몽룡 둘 다 수풀이 한림에서 한림과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춘향과 이몽룡이 개인적 경제적인 활동하는 정보는 이전에는 한림 수풀에서 수집되었던 정보가 이제 제주시에서 수집 주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신혼집을 이몽룡이 성춘향이 살고 있는 한림으로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몽룡의 서귀포가 한림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만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춘향은 그대로 한림으로 있다 손치고 성의 디폴트 엔티티 성 엔티티가 있죠. 성 엔티티의 거주지는 한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엔티티는 원래는 서귀포였죠. 서귀포 자기 주소지가 디폴트 엔티티의 주소지가 같습니다. 당연히 같죠. 그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한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신혼집을 서울로 갔다. 서울에 무슨 동작구로 갔다. 그러면은 한림이 몽땅 다 어떻게 돼야 되나요? 동작구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얘도 동작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수풀이 거기에 소속되어진 어떤 주민들과 가족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성춘향과 이몽룡이 최초의 가족이잖아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와 이브 같은 경우라서 이전 가족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성춘향도 어떤 가족이 있었다. 성춘향의 가족. 호주가 누구예요? 호주는 월매. 딸. 춘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몽룡도 그렇죠. 이몽룡도 호주가 있고. 호주가 누구였죠? 호주가 무슨 사또였나요? 무슨 변사또 비슷한 사람. 아, 변사또는 아니겠네. 이사또. 이거 그리고 아들 이몽룡.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 가족. 이 가족에서 그러니까 이전 가족에서 성춘향의 가족에서 이제 딸 성춘향이 삭제돼야 되겠죠. 이렇게. 삭제. 그죠? 이몽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던 집에서 아들 이몽룡이 삭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아들이었던 기록은 남지만 가족 구성원에서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가족 관계, 이전의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수정 및 업데이트. 우리 이제 오픈에시는 모든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 삭제, 위조, 변조될 수 없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수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전 가족 증명서를 없애고 새로운 가족 증명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걸 이전 증명서는 없애는 건 아니죠. 를 그대로 두죠. 그대로 기록으로 아키브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 증명서를 생성하는 거죠.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죠. 이거는. 요거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원칙입니다. 원칙.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전 가족 관계 증명서를 수정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만약에 새로운 아이 성춘향과 이몽룡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이몽룡 사이에 딸 사이에 딸이 출생.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그럼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해야 되겠죠.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하는데 그냥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관련된 뭐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병의원의 확인서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 편입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뭐 50년이 지나서 검은 물이 파뿌리 되어서 성춘향이나 이몽룡 중에 누가 사망을 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도 이것도 역시 병의원의 확인서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서 이제 뭐라 되나 아니죠. 새로운 가족 구성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족 구성원에서 이제 한 사람이 삭제, 사망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망으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 이전에 데이터는 아키브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도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진행되는 것이 여기서는 이렇게 별 표시가 안 나지만 사실상은 백그라운드에서 이게 다 진행되도록 이미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코드를 짜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에러가 좀 떴잖아요. 어디서 에러가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아니군요.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페이로드 부분에서 에러가 떴는데 이거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에피소드 316번입니다. 316번 파일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모든 내용들이 다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결론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코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 증명을 통해서 가족관계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결론 증명. 둘이 결혼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 바로 페이로드입니다. 이걸 페이로드를 이용해서 페이로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도 좀 이따 보죠. 다음에 결혼을 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성춘향과 이몽룡 사이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뭐 살다가 찢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사별하거나 별거할 수도 있죠. 이러한 것이 개인정보 변경에 그대로 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령 이몽룡의 개인 정보에서 결혼 여부 그리고
이혼 여부, 이혼 여부, 재혼 여부, 뭐 이런 등등등의 정보 등의 정보가 반영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반영되도록 이미 코드를 짜두었습니다. 그 짜둔 코드를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출생과 사망에 따른 병의원 확인서와 가족 정보 변경, 그죠? 제가 말하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 삭제, 위조, 변조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한다,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수정과 변경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있던 데이터는 그대로 아키브 시키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니까, 이제 가족 개개인의 소득과 지출. 그죠? 지금까지는 성춘향과 이몽룡이 각자의 경제 활동을, 뭐, 소득과 지출을 했지만, 이제 가족이 된 이상에는 가족으로서의 가계 소득과 가계 지출로 기록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지출은 읍면동 단위의 소득과 지출. 시군구, 광역시도, 국가 단위, 나중에 세계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미 코드를 다 짜뒀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코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둘이 합쳐서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을 위한,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한 비용이 얼마였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든 비용이 얼마였고, 그리고 클럽 가서 노는 데 든 비용이 얼마였고 등등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제 소득 분위라는 게 있어요. 소득 분위라고 하는 것은 소득식 분위라고 하면은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를 10개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소득식 분위예요. 그래서 요거의 소득식 분위 계층, 각 계층의 인구 증감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한 사회, 어느 한 국가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10분위를 했느냐 하니까 사람 머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10개 이상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계는 뭐 100분위도 가능하고 혹은 1000분위, 1000분위도 가능하죠. 혹은 만분위로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100만분위로 나누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소득 분위를 만 분위로 나눠서, 그죠? 1번 계층, 제일 계층부터 만 번째 계층까지, 그죠? 소득 수준을 만 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만 개 그룹 각각의 인구 증감에 따른 인구 증감을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섯 번째 항목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와 지역과 국가 앞에 가계도 하나 있네요. 가계, 개인, 가계, 단체, 지역. 국가죠. 단체라고 하는 것은 뭐 병원, 학교 뭐 등등등입니다. 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병원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등등이 다 단체가 되죠. 그리고 지역, 국가별로 해서 소득 분위의 변동. 그죠? 그리고 소득의 질과 양, 지출의 질과 양을 평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 분위까지 나눠 두게 되면은 이걸 사람은 이걸 평가할 만한 기에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걸 누가 분석하고 평가하느냐? 그걸 머신러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머신러닝은 이때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으로 뭔가 일을 다 해놓고 나머지 1% 정도를 머신러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1% 처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만 분위로 만들고 나누고 그런 다음에 소득의 질과 양, 소득이 정규직 소득이냐, 정규직 소득은 줄어들고 비정규직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혹은 비정규직 소득이 줄어들고 정규직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등등 이게 소득의 질과 양이죠. 그죠? 그 지출의 질과 양도 마찬가지죠. 평가해서 이것을 경제나 재정정책의 결정 알고리즘을 수립할 수가 있고 결정된 정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죠. 요게 다섯 번째 항목. 요게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다룰 부분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먼저 1, 2, 3, 4 정도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으로서 코드를 구성을 다 해둬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요 우리 실제 작성했던 코드 있잖아요. 요 코드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뭐 몇 개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뭐 수풀의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고 해시가 구성되고 등등 있는데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조금밖에 없지만은 백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사실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재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